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의 변호를 다 센서 수준입니다. 2023년 1월 16일 우크라이나 전황 정리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은 우크라이나 챌린저2 전차 외에도 AS-908문, FOV-432 불독장갑차 등의 장갑차량 100대, 드론, 포탄, 미사일, 예비부품 등을 포함한 새로운 군사지원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군의 활약에 따라 규모를 확대할 것인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슬로바키아도 우크라이나의 프라가 자주 대공포와 수사투 자주포 8문을 공유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내부에서 퇴역할 토네이도 전투기 93기를 우크라이나에 이전할 것을 논의한 모습입니다. 러시아군은 이날에 스바토베 주변과 쿠판스크 방향으로 탈환된 지역을 되찾기 위해 공격을 이어나갔습니다. 러시아는 특수부대를 활용하여 스바토베에서 북서쪽으로 14km 정도 떨어진 지역을 장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현재 러시아군이 쿠판스크 방면에서 충분한 병력과 장비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이 지역에서는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 간의 교전이 계속 있어서 러시아군의 기갑 전력이 3분의 1만 남은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크레민나 근처에서 반격 작전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영국 국방부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크레민나 동쪽 지역까지 계속 진격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크레민나 인근에서 지속적으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러시아군은 크레민나에서 북서쪽으로 23km, 남쪽으로 13km 지점에 대한 공격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실패했습니다. 확실한 것은 현재 크레민나를 뚫기 위한 우크라이나군과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러시아군 간의 치열한 전투가 오가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크레민나 시가전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이날 바흐무트 북쪽 지역을 함락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바그너 그룹은 1월 16일에 솔레다르 북서쪽 실 기차역을 함락시켰습니다. 러시아군은 1월 16일에 실 전체를 함락시켰다고 주장했지만 일부 우크라이나군이 남아 저항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솔레다르를 점령한 후 바흐무트를 포위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군은 T-0504 고속도로를 위협할 수 있는데요. 이는 바흐무트의 병참선 중 하나입니다. 이렇다 보니 우크라이나군은 이 고속도로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 중입니다. 바흐무트 남쪽에서도 러시아군의 약진이 보였습니다. 바흐무트 동부에서도 러시아군이 바흐무트 쓰레기 매립장 근처로 진격한 데 성공하면서 약진을 한 모습입니다. 도네츠크와 아브디부카 지역에선 전선의 변화는 없으나 전투가 있었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